많은 분들이 제가 버클리에 붙고 나서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냐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, 저는 한국에서는 딱 그냥 중위권 학생이었어요. 중상도 아니고. 주입식 교육으로 모든 걸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배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, 그 유즈스쿨에서는 너가 아는 건 무엇이니, 너가 실생활에서 뭐 느꼈던 건 무엇이니로 시작해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걸 배울 거야 설명을 해주고, 이게 왜 배우는 건지도 설명해주고 하니까, 아, 이게 진짜 공부구나, 이게 진짜 배우는 즐거움이구나를 깨달았어요. 그 유즈스쿨에서 나오는 화면이 미국 고등학교 수업이랑 아주 똑같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미국 학교에 도착했을 때 첫날부터 수업의 100%가 다 들리기도 하고, 그리고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. 미국 학교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정말 미국 교과 과정을 잘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유학 갔다 온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유즈스쿨을 통해서 그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고 가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